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네요. 벌써 6일째 하락했는데 자세한 시황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4.42포인트, 0.23% 내린 1931.77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548억 원으로 순매수에 나섰고 개인도 175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7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며 나흘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프로그램 매매 역시 24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와 음식료품이 1에서 2%, 유통과 통신 등 내수업종이 0.6% 안팎 내렸고, KB금융과 신한 등이 속해 있는 금융업종도 실적 우려에 0.2%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한 채 0.49% 하락해 5거래일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3인방 가운데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엔화 약세 우려에도 소폭 반등했고 기아차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 출회설에 3% 넘게 주가가 빠졌고 NH에는 4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3.09%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죠. 코스닥 지수는 500선은 간선히 지켰는데 기관 매도 영향을 역시 많이 받았죠. 네, 코스닥 시장도 기관이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78포인트, 0.16% 내린 501.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78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증권과 투신 등 기관 매물에 밀려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북핵의 3차 핵실험 우려에 방산주가 또 출렁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인 빅텍은 장중 낙폭을 키우며 10% 가까이 내렸지만 스페코는 5% 넘게 오르는 등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첫 입성한 아이원스는 공모가는 웃돌았지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채5% 넘게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셀티론이 0.7%,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가 3에서 4% 내렸고 다음과 CJ E&M 등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제가 점점 살아나면서 한국 수출도 회복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타 이후이 JP모건 자산운용 아시아 태평양 수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growth in China, which is obviously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continues to accelerate. So that should help to feed into Korean export growth in the latter part of 2013. Obviously, the market is somewhat concerned about the exchange rate issues relative to Japan. But I think what is actually more important for Korean exports is not the exchange rate competitiveness, but rather the global macro environment. And that part I'm constructive. From a domestic demand perspective, obviously we've seen some recovery in consumption.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엔화 약세, 원화 강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HSBC 글로벌 채권 리서치 대표를 오상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스티븐 메이저 HSBC 글로벌 채권 리서치 센터 대표는 일본의 무제한 엔화 풀기로 촉발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해 먼저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엔저 정책이 글로벌 환율 전쟁을 촉발시키면서 유로존 1, 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역시 유로화 가치 절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유로존에서도 환율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ut there are now new threats and new players coming, which are causing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it's becoming difficult and maybe unfair for some of the Eurozone countries. 시라카와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의 조기 사퇴 발표 직후 엔저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 특히 우리나라가 엔저 정책의 최대 피해자라는 외신 분석이 잇따르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가운데 안정성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Japanese stimulus package is probably one of the game-changing developments.
You can see from the main financial indicators like the dollar-yen rate or the yen-Korean won rate that there is clearly a big, big impact. Surprisingly, the Korean fixed income curve has stayed relatively flat so far. 메이저 대표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단기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 회복 신호가 지속되면 금리 상승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eems to be that there will be no change in the short rate. Indeed, at the last central bank meeting, only one member voted for a cut. And to me, that doesn't appear logical against the backdrop of what's happening with the yen. And therefore, with the one yen exchange rate, and what's happening to global fixed income markets, for there to be a change in the Korean fixed income markets, we will have to see more conviction over the possibility that the central bank will at some stage have to cut rates. 메이저 대표는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